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SK증권의 IT를 총괄하는 김용우 이사를 이제 모실 텐데, 광고 나가고 있는 동안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둘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요,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큰 수익을 내시려면 올해도 물론 고생하셨습니다만 올해 드린 공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될 텐데, 그걸 우리가 계속 1년 12달 할 수가 없자니까 이 베이스, 기본기, 그죠? 운동선수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금방 크는데요. 잔재주만 가지고는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업종 기초교육과 업황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 이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 이사님은 진짜 방송에 뭐 이렇게 사실 일부러 딱 오늘 섭외한 건 아니고 예고가 돼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게 진짜 맞습니다. 저도 와, 막 소름 끼쳤대요. 왜냐하면 어쩌면 만약에 오늘 조선이라든지 네. 다른 업종들 있잖아요. 식음료 이런 분이었으면 제가 바꿨을 거야 아마.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워낙 큰 뉴스가 터졌기 그렇죠. 때문에. LG전자 12년 만에 상한가 쳤는데, 그렇죠? 그나저나 빨리 좀 얘기해. 애플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애플이 과연 뭐 정말로 직접 자동차를 할 거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에서 서베이한 거는 안 할 것 같다가 66%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서베이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애플이 완성차를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기존의 카플레이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줄 거냐, 요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요 얘기가 언제부터 더 구체화됐었냐면. 예. 최근에 두 가지 정도 커다란 변화가 이제 애플에 있었던 게, 예. 첫 번째가 이제 모뎀 사업을 앞으로 직접 할 수도 있다. 모뎀. 그거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인텔로부터 벗어나서, 예. 이제 M1 프로세서라 그래서 CPU를 직접 한다. 암 기반으로. 예.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도 그렇고 퀄컴이 하고 있는 이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도 그렇고, 네.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운전이 1년에 두 배씩 어려워지는 건 아니니까, 네. 스마트폰 넣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 그렇죠. 정도 컴퓨팅 파워 계속 좋아지면, 네. 모뎀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일단 모뎀 기술을 지금 인텔의 모뎀 부분을 갖고 와서 이미 되는 그림인데, 네. 거기 암 기반으로 CPU까지 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거는, 예. 얼마나 또 이 반도체 기술이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 어차피 애플이 직접 차를 하건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카플레이가 좀 더 많은 차에 들어가서 자율주행차 역할을 해주건 간에, 네.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해소할 수가 있는가. 다 해결을, 예.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자, 일단 그 운영체제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진짜 잘 쓰는 운영체제는 지금 이제 PC에 쓰이는 윈도우를 빼놓고 나면은, 네.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이제 뭐 iOS 기반의 이제 애플 운영체제랑, 네.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명령어를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복잡한 연산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과거에 이제 인텔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암 기반으로 명령문을 줄여서 회로 구조도 단순하게 하고 대신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반도체 칩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내가 가지고 있고 명령문 수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림에서 반도체까지 내가 만드는데 모뎀까지 있다. 되네요.
일단 그럼 이제 자동차 운영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게 24년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텔코 클라우드나 이제 MEC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이제 23년 이후에 램프업이 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스트리밍 베이스로 해서 쫓아오는 거는 우리 그냥 내비게이션 쓰는 거 수준을 아직까지도 못 쫓아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5G랑 연결돼서 진짜로 많은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처리하는 인프라가 깔리는 시점이 23년 이후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도 아니고 23년도 아니고 24년 아니냐라는 얘기는 결국 운영체제,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는 시점이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핵심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요소기술인 반도체 칩 설계하고 네. 모뎀 기술까지 그때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생태계적으로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며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 게 지금 만약에 리스를 하거나 그냥 렌트카를 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 패키지를 구매를 굳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깡통 테슬라 타고 다녀야 되냐 이런 건데 앞으로는 것도 다 구독 베이스로 바뀔 거거든요. 예. 풀 셀프 드라이빙도 예. 똑같은 일은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도 콘텐츠로 구독 베이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으면서도 운영체제도 내 거 반도체도 내 거, 콘텐츠는 구독 베이스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인프라가 네.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시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뭐 직접 진입도 가능은 한데 여러 업체들을 가지고서 지금 카플레이 하는 거에 어드밴스 버전을 하는 게 나을지 실제로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 정도만 되는 건데 네. 지난 10월 달에 재미있는 일이 이미 한번 벌어졌어요. 어떤 거였죠? 애플의 지금 아이폰을 제일 많이 만들어주는 업체가 팍스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팍스콘하고 대만의 율롱이라는 회사하고 이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이 위탁생산 기업이 출범을 했습니다. 합작으로? 네, 이미 출범을 했어요. 율롱 같은 경우에 이미 닛산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홍하이, 그러니까 팍스콘 홍하이하고 율롱이라는 네. 대만 둘 다 대만 기업인데.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매그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 그 소니의 그 비전 S 같은 이제 올해 CES에 나왔던 이런 것들 어디서 위탁 생산해서 들고 갔느냐? 마그나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게 경쟁력이 나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네. 브랜드 파워와 콘텐츠만 있다라 그러면 네. 얼마든지 위탁 생산을 하는 그림으로 와서 사실 모든 기업이 사실 뭐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다 팔 거냐 100% 할 거냐 얼마나 늘릴 거냐에 대해서 단기에 엄청나게 세지는 건 알겠는데 지금 캐파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은 전자제품 아니냐. 그럼 만드는 방식도 똑같은데 우리가 대규모로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게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고 매그나도 지금 뭐 다른 기업체들의 그 수주를 받아서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위탁 생산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애플이 기본적으로는 어드밴스드 된 카플레이 또는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 모드를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네. 거기에서 선택은 당연히 전기차로 가겠지만 네. 근데 어드밴스드 모드로 그게 아니라 직접 한다고 하면 팍스콘한테 맡기든 매그나한테 맡기든 이렇게 위탁 생산 계열로 가는 것이 설비 투자도 줄이면서 원가도 훨씬 세이브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습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2차 전지 공급 부족의 시대를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네. 찾아뵀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2만 5천 달러짜리 테슬라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그랬을 경우에 안티 테슬라 진영들은 24년, 25년에 엄청난 수에 왜냐하면 2만 5천 불짜리면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최저가입니다. 아 일반 차 중에서도 싼 차죠. 소위 B 세그먼트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네. 싼 거잖아요. 싼 차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 베이스로 돈 받으면 네. 또 수익이 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만 팔아놓고서 그냥 그냥 우린 부품 교체해줘요 컨셉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험도 들어주고 자동차도 관리해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멍하게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서비스들 다 구독료 받아갖고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면은 이미 상당한 변화는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게 더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뭐 김영우 이사님도 그렇고 김준성 애널리스트 테슬라가 이게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했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나 국민들은 야 이게 이 내연기관차 침투율이 지금 4% 3%인데 이제 전기차가 근데 앞으로 뭐 차트도 지난번에 좀 전에 보셨지만 20% 30% 이건 뭐 떼돈 번다 이렇게 뭐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해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애플발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더 빨라지네. 이게 이제 버무려지니까 어마어마한 재료로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다 이제 영향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온 거예요. LG전자 제가 말씀드린 12년 만에 처음 상한가 친 거예요. 네. 마그나 여기랑 51대 49 네. JV를 한다. 네. 이거는 추진한다도 아니고 한다예요, 한다. 그렇죠. 예, 네, 공시한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까지 지금 전기차 수요가 폭발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아직 이제 완벽한 발표들이 안 나와서 네. 엄청나게 폭발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1월 달에 네. GM에선 정말 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금년 3월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2025년까지 전기차는 12가지 기종을 한다고 했다가 네. 이게 지난 11월에 30개 종을 2030년까지 낸다고 했기 때문에 12개에서 18개가 붙어서 30개가 네. 된 거죠. 그러면서 승용차에서 비중은 4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이랬을 때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질문이 들어와요. 배터리는 구했니? 안 구했겠죠. 네. 그럼 할 수 있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 보고서에도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린 게 근데 예. 일단 뭐 도요타나 아니면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선 배터리 팩하고 모듈 쪽은 좀 기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배터리 셀 쪽 특허가 너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직접 진출하면 소재도 직접 할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하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 업체들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동박이니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예. 그럼 배터리 가격은 정말 25년에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거냐?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끝났어요. 이미 예. 포드도 한다고 그러는데 포드가 2차 전지 특허가 있느냐? 네. 없어요. 게다가 이제 직접 양산을 한다고 이제 설비 투자했는데 만약에 배터리 처음 생산 양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거기에 대한 충당금도 자기들이 쌓아야 되는 그렇죠. 그림이니까 예. 쉽지 않으니까 점점 더 지방 이제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주요 배터리 업체나 주 이제 전장 업체나 소재 업체들하고 이제 펩 바이 펩으로 얼라이언스 네 그렇게 이제 조인트 벤처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이 진짜로 40% 58% 이렇게 떨어질 거냐 예 근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이익이 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에서 그렇지만 옵션 장사를 해야 돼요. 자동차 옵션 네. 그러면 23년에서 25년 정도까지 갔을 때 옵션 장사로 제일 좋은 게 뭐가 될 거냐? 결국은 주행 보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행 보조 관련된 거는 전기차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림. 전기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행 보조랑 자율 주행 레벨이 올라가야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해외 이제 그 뭐 유명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뭐 혁신적인 디젤 뭐 엔진을 또 개발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 그런 얘기 했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죠. 아무 관심 없는 네. 거죠. 어차피 귀한 분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뭐 좀 가전제품이나 이런 휴대폰 만드는 것처럼 바뀌는데 네. 사실은 그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달도 그렇지만 지난주와 어제 굉장히 원래는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살짝 나오다 묻힌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화웨이의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가 거기에 대한
화웨이 이제 뭐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10월 달에 개념을 공개했었고 네. 지난주에는 광저우시에 이제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고 어제는 한국에는 주로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라이다를 직접 개발해가지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또 스마트 스크린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스마트 스크린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왜 별 얘기가 없을까요? 하웨이는 이제 뭐 우리 인식에는 하웨이는 이제 다른 데서 비즈니스 못해 네. 미국도 못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아예 제껴놨나요?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약간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예. 모뎀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뎀을 구해야지 뭐 처리를 연결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칩 설계하면은 만들어줄 데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만 하다가 끝날 개연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겠죠. 네. 근데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가 저희 지금 대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옵션 장사는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걸로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뭐 모뎀도 없고 반도체 칩도 못 만드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어디 솔루션을 써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선택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 우리를 죽였지만 나는 애플을 쓰겠어. 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요. 뭐 지금도 보면은 애플 아이폰 12 너무 잘 팔리거든요. 그 테슬라도 지금 너무 잘 팔려요. 솔루션에 지금 그쪽이 해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이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원래 화웨이 하이실리콘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를 잡고 텔코 클라우드에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까지 해서 그래서 완벽한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통신 솔루션 기반화해서 가장 끝머리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이 네트워크와 요걸 해야 되는데 딱 반도체 칩이 없고 모뎀이 없고 텔코 클라우드를 만들고 MEC를 만들 솔루션들을 만들어줄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 생태가 안 만들어지네 생태계가 중국에서.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월달 이후 특히 지난주랑 어제 네.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이게 건축물이 있으면은 네. 요소 창호도 있고 뭐 석가래도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구성이 안 되는 구성이 거죠. 안 되는 거네. 그럼 그 수혜는 누가 보게 될까요? 결국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한국도 수혜가 상당히 클 그렇죠.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LG 매그나 같은 경우에도 난징도 가야 되는 거죠. 네. 또 난징에는 또 뭐가 있느냐 또 배터리 공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터리 캐파가 엄청 많이 필요해도 알겠지만 네. 배터리 필요한 것만큼 당연히 전장 부품, 모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돈을 벌어주는 입장으로 본다라 그러면 네.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을 해주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서 엣지 컴퓨팅에 AI 기능을 더해주는 반도체 건데 그거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어차피 또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또 TSMC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그렇죠. 없고 네. 칩도 퀄컴 아니면 애플이 게다가 중국에다가는 애플카를 공급할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야 그럼 내 카플레이 대신 내 솔루션 쓸 거야라 그러면 그때 반도체를 뭘 써야 되죠? 애플 걸 써야 되겠죠. 뭐 이 정도면 이제 갑자기 내용은 전혀 다른. 그래서 워낙에 이제 어쨌든 큰 변화들의 어떤 그 징후 같은 게 보이는데 네. 당장은 이제 그 오늘 이 시간에 뭐 한 2, 30분 만에 다 그걸 건드려 볼 수가 없어서 LG 전자와 마그나 사이의 JV에 대한 공시가 뭐 평상시에 나와도 큰 뉴스일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애플 얘기가 어제 그제 네.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는데 지금 확 나와버리니까 네. 와 이거는 저희는 애플이다 저건. 지금 발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발표는 없습니다. 이쪽 저쪽 네. 아무도 네. 발표한 게 없어요. 우리가 네. JV 만들어서 애플 간다라는 얘기를 애플도 한 바가 없고 L전도 한 바가 없고 마그나도 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금융시장, 이 주시장에는 야, 저렇게 된 거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배터리를 잘 다루는 업체들은 사실 어떤 업체들이 잘 다루느냐? 예.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또 잘 다루는 업체들이 또 아무래도 1kWh에 몇 마일이나 갈 수 있냐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배터리와 이제 어느 정도의 모터를 가지고 얼마나 소위 제로백이라고 그러는 퍼포먼스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느냐. 네.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옵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인공지능하고 연결시켜갖고 사실은 이 사람이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네. 차에 있을 때 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과 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가 최대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쪽에서 데이터를 더 많이 다뤄본 회사들은 완성차 업체일까? 아니면은 테크 기업들일까라고 할 때 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이 자동차에서의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 그림이지만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인공지능 시대가 많이 돼서 사고율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사실은 이게 브랜드 파워가 아마존이 BMW보다 브랜드 파워가 낮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삼성전자는 낮은가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오히려 뭐 애플, 뭐 테슬라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세죠. 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드시 그 완성차 업체가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림이 이미 나왔고 네. 예전에는 사실은 LG는 이미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야 이게 충분히 안전할까 아닐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벽하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사고 비율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거는 첨단 주행 보조 장치로 극복한다 컨셉이 상당히 있어서 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완성차 업체가 당연히 다 있고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 생태계에 진입해서 사실은 그 차도 내 거고 내 부품이고 이 차도 내 부품인 게 지금으로서 훨씬 어드밴티지가 큰 거죠. 아니 지금. LG그룹 입장에서는 네. 파워트레인에다가 네. 배터리를 넣는데 네. 그럼 뭐가 남죠? 그 소프트웨어 그거 빼면 다잖아요. 뭐 다라는 게 뭐 너무 과한 저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애플은 아예 운영 체제도 하고 반도체도 하니까 네. 뭐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위탁 생산 쪽으로 하는 아까 제가 이제 팍스콘도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매그나도 이게 이 위탁 생산 일반차 하던 업체가 네. 그 율론이라는 회사도 원래 일반차 이제 그냥 위탁 생산하던 업체였거든요. 위탁 생산하던 업체들이 지금 다 전기차 쪽 한다고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 네. 더더군다나. 그러면 위탁 생산에서 만들고 있었던 전자제품 만들던 업체들이나 뭐 스마트폰 아니면 데이터 관리하던 업체들이 해도 충분히 나오겠구나가 되는 거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 이 내연기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제 뭐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하면 원래 생각났던 게 이제 딱 웨이모 생각나고 뭐 다 뭐 구글 얘기하는 거고 네.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BAT, 뭐 바이두, 알리바바, 뭐 이제 텐센트 하는 거에다 예. 원래는 텐센트 아 이제 그 이 화웨이 그림이고 이런 식이니까 예. 소위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슬슬 진출할 때가 더 가까웠고 경쟁력이 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가 아까 화웨이를 빼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화웨이는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태계가 안 만들어져서 할 수도 없는 그림인 거죠. 트럼프가 큰일 하긴 했네요. 엄청나게 큰일. 엄청난 큰일을 했네.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럼요. 네? 원래는 그 엑시노스가 왜 아우디에 공급돼서 AP가 공급돼서 네. 뭐 우리는 드디어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당시에 실제로 예.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아우디가 레벨 5는 아니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화웨이랑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어허. 이제는 못하죠. 네.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빈자리를, 아이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라고 하면은, 네. 뭐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또 미국의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대만 쪽 있고, 빼면은 섭섭한 데가 어디냐? 한국이 되는 거죠. CATL이 지금 시총이 100조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애플이 인산철계로 간다라는 루머는 사실 좀 확인이 전혀 안 된 얘기고 네.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2만 5천 불짜리 그 테슬라의 솔루션이 예. 인산철계 배터리랑 코발트 프리 중에서 2만 5천 불짜리 솔루션은 인산철계 그거 하려면 인산철로 그쵸.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플카가 한 종류가 이미 아닌 거예요. 네. 보급형 애플카를 벌써 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조합하는 것들이 네. 하나하나씩 이제 루머들로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조인트 벤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정말 급락을 하는 기술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캐파가 못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가격이 급락을 할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15% 뭐 25년까지 뭐 이 비중 팔기도 어렵다고 하던 기업들이 지금 막 40%씩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 보면 15%가 40%면 그렇죠. 2.67% 아 267%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15가 40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배터리 가격이 40% 60%씩 빠지겠어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특히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이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없는 그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업체대로 좋은데 좋고. 소재는 소재대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그림인데 네.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옵션 장사예요. 이제부터 반도체는 또 시작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이나믹스는 가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그 옵션은 뭐 이런 거죠. 뭐 열선 넣고 이런 옵션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되는 네. 자율주행을 네. 보조할 수 있는 우리의 운전을 보조할 그럼요. 수 있는 그 옵션. 그리고 레벨이 3, 4, 5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자동차에 앉아서 제 시간을 책임을 져야죠. 그럼 제 시간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컨셉이 네.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옛날에는 요만했잖아요. 그다음 예. 이제 점점 스크린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거 레벨 5 때는 이거 사실 3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 딴짓해도 되느냐 여기서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저에게는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의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제 시간을 보내는 이제 진짜 인포테인먼트 시대가 아, 진짜 제가요 이거 뭐 사실 우리 화제하고 좀 다른 얘기일 텐데 제가 가끔가다 지방을 갈 일이 있거든요. 네. 지방을 갈 때 그 우리 회사하고 관련 있는 대리 그 운전 업체 있어요. 네, 네. 그 기사님을 제가 저 고용을 해서 써요. 아, 네. 왜 쓰는 줄 아세요? 그때 2시간 3시간이 네. 업무를 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하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막 전화하고 뭐 하자고 많잖아요. 근데 차에서는 누구도 말을 안 시키니까 네. 제가 어떤 경우를 하면 두 시간 동안 그 차 운전해주는 차 앉아서 네. 한 이틀치 일을 하더라고. 제가. 아니, 집중력이 높아지죠. 맞아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나가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네. 해서 부탁을 네.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네. 제가 이제 네. 운전을 하지만 특히 장거리를 갈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그 이 LG 전자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설계에는 욕심을 좀 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충분히 가능한 게 예. 지금 보면 이제 어차피 인텔 같은 복잡한 명령어 체계인 X86 프로세서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제 명령문이 줄어드는 ARM 계열보다. 더 명령문이 줄어드는 이제 리스크 네. 5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쪽엔 진짜 단순하게 만들어서 넣는 네. 건데 이거는 SK그룹도 SK텔레콤이나 이런 네. 기업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림인데 네. 어차피 IP가 공짜예요. 네. 오픈소스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LG그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세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림은 이미 나왔다. 이 엣지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칩 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서의 가전 제품도 네. 어쨌든 데이터를 맨 밑에서 발생을 시키는 맨 끄트머리에 있는 네. 엣지 디바이스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반도체랑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제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뭐 비서 역할을 해줄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설계 쪽도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지금 LG전자 자동차를 저 자동차 쪽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 여러분 기다리시면 김영우 의사가 더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반도체 얘기를 후반부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좋은 방법.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킨덱스 미국 S&P 500 ETF에는 또 다른 놀라운 보수. 글로벌 최저 수준 보수 연 0.07%로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나스닥 대표 기술주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네. 글로벌 전체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중 최저 수준 보수. 요즘 핫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쉽고 효율적인 투자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헬스케어 소비재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싶을 때는 킨덱스 미국 S&P 500. 기술주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투자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증권거래 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트루프렌드 한국 투자신탁운영. 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와 얘기를 이어가는데, 아유 진짜 내일부터라도 이쪽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여기 승부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반도체 얘기 좀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암 기반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겠다. 네. 이건 갑자기 뭔 얘기입니까 이건? 아, 일단 이제 거기서 사실 이제 또 인텔의 고민이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과거에는 사실 이 서버를 구성하거나 그럴 때, 네. 복잡한 연산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복잡한 명령문에 x86 프로세서로 설계해가지고 그거 많이 붙여놓고 그냥 D램 많이 붙여놓고 이렇게 되면 되던 시대가 있었죠. 네. 있다가 뭐 소위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GPU로 가던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이 소위 이 클라우드 서버 쪽에 쓰이는 진짜 슈퍼컴퓨팅 있잖아요. 예. 슈퍼컴퓨터들의 구조도 왜 우리가 꼭 복잡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을 붙여야 되느냐. 예. 그냥 명령문 단순화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쭉 여러 개를 붙여서 차라리 암 기반 CPU 코어로 붙여서 여러 개를 하면 그냥 복잡한 거 예를 들어 100개 붙여놓는 것보다 예. 암 기반으로 해서 차라리 만 개 붙여라 뭐 이런 그림이죠.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를 훨씬 적게 먹어요. 네. 훨씬 빨리 처리하고.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1위하는 기업이 일본의 후지스가 만든 후카쿠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한 게 그 후카쿠라는 게 2차 대전 때 일본의 항공모함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정말 거대한 뭐 배였죠. 그랬는데 여기가 무수히 많은 암 기반의 코어를 꽂아서 그걸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설계하거나 이랬거나 아니면 X86 CPU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놨던 기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에는 윈텔 동맹이라 그래서 운영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OS 하고 네. 그다음에 CPU X86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버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로 생각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첫 번째, 속도가 역전이 돼 버렸다. 네. 두 번째, 원래 전기를 적게 먹는 건 암 기반이 훨씬 더 회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 속도도 빠른데 전기도 적게 먹으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텔의 CPU를 계속 많이 쓰는 게 과연 유리할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원래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설계하는 프로세서가 보통 이제 ASIC이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뭐 어쩌고 해갖고 이제 뭐 딱 이거 이 용도로만 쓸 거야 해서 ASIC은 기본적으로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근데 네.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은 다 자이언트들이잖아요. 네. 내 용도로만 써도 1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도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X86 프로세서보다 암이 지금은 많이만 붙일 수 있으면 속도도 빠른데 전기도 적게 먹는데 네. 인텔은 앞으로 공정 경쟁력을 계속 줄여서 역전을 할 수 있을까 TSMC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공정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림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준비할 거는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쓰는 서버용 이제 CPU 관련된 솔루션을 암 기반으로 준비해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 일부에서 걱정하신다라고 하면 퀄컴 투자자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예. 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도 다 바뀌는 거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경쟁이 퀄컴의 최신 버전하고 그러니까 퀄컴이 스마트폰으로 범용으로 만드는 건 대신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퀄컴과는 달리 그리고 애플과는 달리 모뎀 기술이 없어요. 그럼 모뎀하고 AP를 지금 원칩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히 많은 특허적인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형 서버 쪽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퀄컴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를 찾기가 어렵고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인텔 솔루션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으며 참고로 내년까지도 10나노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인텔은 내후년에 7나노는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역전의 기회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행보에 그 피해를 보는 건 인텔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뭐 그렇죠.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예. 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하면. 예. 이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 인공지능을 꽉 잡고 있는 빅데이터 업체들이 예. 이제 글로벌 각국으로 늘리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잡는 게 예. 이 통신사나 아니면 이제 CDN 같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여러 개 갖고 있는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국가별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별로 늘리려고 할 때 중요한 게 텔코 클라우드나 MEC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안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시장에서 원래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휘어잡을 거라고 했던 화웨이 더하기 하이실리콘 조합 두 개가 동시에 아웃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M&A도 활발해지고 신규 제품 개발도 아주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지금 인텔이 오죽했으면 70억 달러를 돈으로 먼저 달라고 했을까도 굉장히 하이닉스한테? 그럼요. 아 그렇게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거기는 내년까지는 예. 10나노를 생산해야 되니까 뭐 지금 뭐 제조에 대해서 문제가 뭐 내년부터 있진 않겠는데 네. 만약에 중간에 극복이 안 돼서 22년도에 EUV를 처음 적용해야 되는 이 제품들을 만약에 TSMC로 맡긴다 그러면 기존의 생산 라인이 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구조조정해야죠.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 그럼요. 근데 만약 그게 단기적으로 뭐 22년은 안 좋았지만 23년에 TSMC를 따라잡았다 혹은 넘어섰다 그러면 계속 제조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못 따라잡으면 인텔 제국의 붕괴도 네.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CPU, GPU, FPGA가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설비 투자를 메모리에다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70억 달러가 거대한 돈으로 보이지만 이게 매각이 되지 않고 자기네가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그림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괜찮은 보상 패키지를 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0억 달러가 그렇게까지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네. 네, 파운드리가 엔비디아로부터 암페어 GPU 생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지난번에 한번 큰 뉴스가 있은 다음에 또 맞습니다. 나온 거죠.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은 뭐 도저히 TSMC 캐파에서 이 처리가 안 돼서 넘쳐난 것이냐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로 볼 수 있겠고 예. 기본적으로는 공정이 진행되는 뭐 몇 나노에 얼마다는 뭐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대동소이한데 보통 수율이 먼저 좋아져서 네. 좀 수혜를 더 크게 보는 건 기본적으로 TSMC가 뭐 영업이익률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소위 좀 하이엔드급의 이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거에서 어차피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1위랑 2위 격차가 6개월에서 뭐 이런 정도 난다라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ASML의 EUV가 이렇게 뭐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인텔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인텔이 원래 내년에 원래는 지금 그 이 EUV 쪽 포토레지스트도 그렇고 다 인텔 때문에 네. 뭐 JSR 같은 그런 이제 포토레지스트 하는 회사가 미국의 오레곤주에 이미 그 이 설비 투자를 했어요. 포토레지스트 하려고. 네. 근데 지금 인텔이 22년도에 EUV 쪽 공정 적용한 제품 생산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반대로 21년부터 인텔이 EUV를 가져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인텔이 지금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보냈을 거다인데 이제 시장에선 그걸 이제 TSMC로 갔을 거다라고 갈 거다. 내년에 이제 원래 인텔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텔이 가져가려고 하던 거를 그러니까 22년 생산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EUV가 TSMC로 간 거는 오케이인데 그럼 인텔이 가져갈 EUV가 TSMC로 갔으면 그 캐파를 TSMC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없습니다. 즉 TSMC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받을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계속 받는 게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잘하는 컨셉이라면 바뀔 이유가 없는 거고 네. 반대로 퀄컴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퀄컴 야 내년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쪽으로 왔느냐 삼성전자로 왔는데 내년도에만 잘 만들면 22년도는 이제 또 그 게이트가 3개냐 4개냐 갖고 하는 또 핀펫이냐 게이트 오로라운드냐 요 얘기로 또 가면서 그러면 그때는 TSMC랑 삼성전자 양쪽에 못 맡기거든요. 그러면 퀄컴 거는 22년 23년에도 삼성전자가 계속 맡게 되는 그림이죠.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오히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EUV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지. 네. 기본적으로는 이 쇼티지는 한동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칭하유리그룹 뭐 부도설도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미국 제재 그 당사 기업 우리가 화해만 생각하자 SMIC도 제재 맞습니다. 대상인데 네. 여기에 이제 CEO 사임하고 네. 다른 사람이 오고 뭐 이런 변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쪽 지금 반도체 뭐 너무 과하게 예전에 반도체 좀 한다고 해서 반도체 굴기 얘기 나오더니 요즘 또 반도체 뭐 중국 완전 포기설도 나오고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SMIC의 그 량명승 CEO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네. 이제 그 장상희 CEO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 네. 이제 부회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장상희라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네. 원래는 어디 출신일까요? 너무나 뻔한 스토리. TSMC 출신이죠. 그래요? 네. TSMC 출신인데 그럼 직전 직장은 어디냐? HSMC 출신입니다. 그 HSMC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그 몇 달 전에 이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뭐 27조인가 26조인가 투자한다 그러고 정부에서 2.6조 정도 받았는데 이 창업주가 도망간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그 클린룸도 다 안 지어지고 벽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4나노 한다, 7나노 한다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45나노 장비 발주 요만큼 하고서 아예 도망갔던 회사인데 그 사람이, 아,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다. 아, 그렇게 봐야 하는구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HSMC는 참고로 중국의 그 지방정부에서 인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쉽게 망하게 할 수가 없는 큰 이유가 있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되어 있었고 최종은 25년이고 원래 1단계가 20년까지예요.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가 자급률 반도체 자급률이 40%고 25년이 70%예요. 네. 1단계가 끝나야 되는 이 그림에서 올해 자급률은 18% 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내년도가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근데 여기서 SMIC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두진 못해요. HSMC 이대로 망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지방정부 사람들도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네. 그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칭화유니그룹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 SMIC도 그렇고 이걸 유지하려면은 좀 더 사실은 이 당에서 혹은 이제 그 좀 더 공산당에서 엄선한 인물들로 좀 관리형 인재들이 오지 않을까란 얘기들이 칭화유니그룹은 갔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네. 뭐 이미 그것이 아니고서는 장비 업체들한테 발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고서 장비를 납품을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하여튼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이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SMIC도 그렇고 굉장히 부각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었는데 2020년 아주 재앙이었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삼성전자 또 TSMC, 인텔 혹은 엔비디아까지 그리고 새롭게 뭘 하려는 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굉장히 큰 변화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침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5G를 전화용으로 쓸 거냐 5G를 인공지능용으로 쓸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화웨이랑 하이실리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그거는 더 큰 경쟁력의 몰락을 가져올 건데 네.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 부분은 어찌 보면 차라리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뭐 대만이나 한국의 소싱을 차라리 하더라도 대신에 전기차 쪽이나 이런 거에서 더 잘해보자라는 컨셉으로 그래. 가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연말인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일 관심거리 삼전 하이닉스 네. 어떻게 꽤 올랐어요 오르긴 아, 뭐 네. 지금 최근에 뭐 조금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오셨나요? 뭐 그때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인 반도체 네. 빅 사이클 얘기도 네.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 정도가 아니라 슈퍼 사이클 얘기를 네. 우리 김용우 의사께서 하셨는데 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들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뭐 사실 뭐 2차 전지나 이쪽이 당연히 좋죠. 좋은 그림이 있고 다 그런데 네. 반도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과연 내년에 반도체 쪽 투자가 네. DRAM이 그렇게까지 셀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이클 상으로 보면 충분히 세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DRAM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상반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에. 네. 왜냐? 아직까지 가격이 세게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1분기에 뭐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5%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분기까지는 아직 나는 확실하지 않아라고 해서 조금만 늦게 내는 그림이 나오면 내년도 빅그로스 기회가 없어요. 그럼 사실은 약간만 조정한다라 그러면 인더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 쪽하고 그러니까 이 모바일 쪽하고 오토모티브가 올해 워낙 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그 디맨드 그로스는 20%는 나와요. 근데 저희 디램 같은 거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은 사실은 아직은 바닥이지 않겠습니까? 뭐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네. 예. 3개월만 조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급은 아주 세게 역전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반기만 조금 지금 약간만 보수적으로 간다라 그러면 예.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DRAM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예. 지금 뭐 그렇게까지 세게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상황 지켜보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중국의 그 화웨이 스마트폰 유저들한테 네. 이제 서베이를 한 게 있었는데 봤더니 너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어디 걸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1위가 놀랍게도 애플이었고 예. 중국 유저들인데 예. 중국 화웨이 유저들인데 2등이 샤오미였어요. 예. 뭐 3등 오포, 4등 비보 이제 이런 식이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CIS 쪽 이미 센서 쪽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화웨이가 어려워지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S 시리즈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A 시리즈 언더가 잘 팔리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CIS의 최대 고객은 1대 고객이 삼성전자 IM인데 2대 고객은 샤오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내년에 DRAM 13라인 전환해서 이미지 센서로 전환을 해줘야죠.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그 화웨이가 못 만드는 시점은 아마 3월 초 가면 그쪽은 생산을 못해요. 뭐 모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그림이면은 반대로
샤오미나 오포, 비보 그리고 삼성전자의 보급형 제품은 언제 생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냐? 뭐 2월 이후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13라인 전환 시점은 3월 정도가 딱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론을 한다라고 그러면 실질 캐파가 빠지죠, 디램에서. 좋네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 출연했을 때 사실은 제가 질문을 아마 했나요? 하이닉스 더 좋다는 말씀 안 했어요. 사실은. 그 이제 디램이 더 좋아지면. 아니 그러니까 주가로. 뭐 그때는 이제 네.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그때는 이제 하이닉스 더 좋은 거지만 네. 두 번째 나왔을 때 이제 디램이 더 세게 리바운드 되는 그림이라서 이제 저희가 하이닉스가 그래서 실제로 그 기간 중에 하이닉스 상승률이 훨씬 좋았죠. 뭐 지금 어차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디램이니까. 디램이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가면 이제 어차피 매출 비중도 거의 네. 뭐 75대 25로 디램이 좀 크고 네. 지금 하이닉스가 단계 많이 올랐던 거는 이 대만 쪽에 마이크론 팹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쪽이 PC하고 서버 디램 쪽을 주로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모바일 디램 비중이 제일 높고요. 네. 하이닉스는 서버 디램 비중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더 빨리 오른 거고 그 정전에 대한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재고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는 너무 좋은데 추가로 지금 더 쥐어짜가지고 보낼 재고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서버 디램 재고가 있었던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은 아 이거 어떻게 다 팔지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죠. 서버 디램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인더스트리 재고 레벨이 아마 연말로 봤을 때는. 10일에서 12일 사이 정도 인더스트리가 와.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CIS 쪽 전환하면은 뭐 실질 캐파 또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고 뭐 굳이 뭐 연말이나 1월 달부터 우리는 디램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오버서플라이로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전혀 없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디램 쪽이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당연히 없잖아요. 뭐 배당금을 생각해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M&A에 따른 이제 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이번 분기까지는 QOQ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굳이 그러니까 나쁜 실적 이야기 위주의 없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대내적인 대외적인 이유가 충분히 갖춰져 있네요. 그런 그림이죠. 충분히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 4분기 실적이 나쁠 이유가 없죠. 없고. 네. 하이닉스 스마트폰만 조금 나쁠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비유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하이닉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직도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아 일단 어려운 그건, 질문이긴 한데. 아 일단 저는 이제 PBR 1.8배 정도까지 지금 일단 낮고 네. PBR 1.8배는 지금 이제 뭐 13만 8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두 배가 가는 그림이 이 두 배가 보면 이제 뭐 대략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이고 네. 그때는 이제 뭘 주로 보시면 되냐면은 176단 3D 엔드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4D 엔드라고 부르는데 네. 176단 4D 엔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네. 그러면 전에는 이 남들이 96단, 128단 할 때 72단 하면서 막 영업이익률이 뭐 정말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던 시절이 불과 지난해도 있었어요. 네. 올해도 사실 이익 절로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76단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적자 날 일이 없어진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때는 두 배가 아니라 이제 2.2배 오히려 이제 할증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D램은 어차피 2등이니까. 네. 게다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2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낸드 때문에 안 돼, 낸드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게 바뀐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그림이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하이닉스의 낸드 쪽이 자신감이 붙어서 얘기를 하면 해줄수록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뭐. 인텔 팹을 인수를 했는데 그 후에 바로 물론 그거가 뭐 탁 연결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정전도 나고 뭐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발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간에 D램 가격이 추세적으로 리바운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상의 어떤 이유들 그게 처음에 시발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영우 의사께 물어봤는데 또 피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셨네요. 연말이라서 그래요. 내년에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또 알겠습니다. 워낙에 큰 주식들이니까 뭐 큰 주식이라서 제가 좀 편안하게 여쭤봤습니다. 자, SK증권의 김영우 의사께도 한 해 동안 저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셔서 가실 때 제가 3프로TV 다이어리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몇 개가 배달이 돼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사와 함께했습니다.